그림사전의 그 소리 파일을 옆에 놓아서 그림 앤드 소리 사전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내드린 4,000개의 영단어 소리 파일에서 해당되는 단어를 고릅니다. 여기 지금 AG 하게 되면 여기 4,000에서 AG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걸 복사해서 복사하는 방법은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컨트롤 C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해서 한글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라는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이 에이. 됩니다. 그래서 AG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재생하는 방법에서 무한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소리 파일이 원래 표보다 좀 크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아주 작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했죠? 자, 그다음에 어고를 찾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어고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복사 컨트롤 C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이와 같이 줄여주고, 그리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고 소리가 이와 같이 아고.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재생할 때의 재생을 반복을 여기서 빈 공간에다가 재생을 눌러서 반복을 설정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 아고. 뭐 아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아고.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수업 아고. 시간에 아고. 계속해서 들려줄 수 아고. 있죠. 다음 에어를 한번 아고. 하나만 더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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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에어 Ago, 복사해서 ago, 여기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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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고 소리 ago, 파일 크기 ago, 줄이고 ago, ago,에어가 무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air, air, 예, 소리. air, air, air. 학생들이 소리 파일을 쓸 때, 계속해서, 여기 단어를, 에어를 쓸 때,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지금 요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소리 파일이 연결된 프로그램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여야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뭐 리얼 플레이어를 쓰기도 하고 뭐 알송을 쓰기도 하고 애플 아이튠을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되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눌러서 여기 기본 프로그램 선택을 누릅니다. 기본 프로그램 선택을 누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이 종류의 프로그램을 파일을 열때 항상 요 선택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런 모양이 소리 파일 이렇게 음표, 8분음표라고 하나요? 요런 모양이 된 채로 해야만 한글에 집어넣었을 때 반복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